네, 안녕하세요. 예, 강 팀장입니다. 제가 나온 곳이 인천 그 학이 인하대 CGV 옆에 나와 있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 그 준공이 얼마 남았죠, 이게? 준공이 이번 연도 3월 말에서 4월 초에 예정입니다. 네, 지금 2월 중순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예. 이게 지금 명칭이 인하대역 CGV 타워 맞죠? 네, 네. 이게 지금 몇 층짜리죠? 이게 지하 4층에 지상 9층인데, 예. 지하 4층부터 지하 1층까지는 주차장. 예. 그리고 주차장이 205대가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4층까지는 근린 상업시설이 들어오고요. 예. 그리고 5층부터 9층까지 영화관입니다. 1층부터 4층까지 근린 생활시설인데, 예. 지금 1층 같은 경우 지금 저게 코너짜리도 있네요. 상가가. 아, 1층은, 예. 안쪽에 안쪽 내측 상가 한 세 개 정도가 남아 있고요. 예예. 지금 전부 분양이 완료된 상태인데. 예예. 1층 코너 자리는 지금 이제 계약자 분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매 원하고 있어 가지고. 예예. 지금 뭐 조건이 굉장히 좀 좋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1층에 그 코너짜리가 금매가 나와 있는데, 예 지금 업종 추천은 어떤 게 있죠? 저기는 뭐 여기 CGV 타워의 얼굴이다 보니까 유명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뭐 길가평구 또는 뭐 핸드폰 매장, 예. 뭐 업종 상관없이 약국하고 뭐 편의점 뭐 이런 거 말고 다른 것도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지금 이 건물 코너에 있는 저 이 그 자리입니다. 지금 저기 덤프트럭 앞에 보이시는 그 옆자리인데, 예, 이 코너짜리 이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회사 보유분 상품이 나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회사 보유분 지금 남아 있는 게 2층, 3층, 4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실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며, 예. 그 다음에 어떤 업종이 들어오면 적합할지, 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2층에 지금 보이시는 이제 전면부 코너 부분, 예. 뭐 3층, 4층에 이제 시행사에서, 예. 자리가 좋다 보니까, 물건을 갖다가 이제 묶어놓은 물건이 있어요. 예, 초반에 분양을 하지 않고, 예. 실제 투자 금액이 뭐 한 1억 초반에서 뭐 2억까지 이렇게, 예, 보시면, 예. 되고, 그리고 저희가 요 전면부 코너 자리이기 때문에 뭐 병원에서 일반 음식점, 뭐 불국밥이라든지, 예. 아니면 중식당, 예. 아니면 일식집 같은 게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 지금 본사 차원에서 유명 프랜차이즈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마 지금 2월 중순이니까 이제 준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준공이 떨어지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좀 영화관을 갖다 지금 내부 인테리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 시기와 준공 시점에 맞춰가지고 이제 오픈 일정을 잡고, 예. 그때 이제 뭐 티켓을 갖다가 초반에 홍보용으로 티켓 할인도 해주고, 예, 예.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저도 이제 각 계약을 하면서 이제 입점을 부을 거예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인천 그 광역시 내에서 지금 상권 중에서 조금 그 핫한 현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인하대역 주변으로 많은 배우 세대가 받쳐주고 있고, 지금 많이 그 인근 주민들이 많이 기다려왔던 자리죠. 네네. 예, 영화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그 위에 CGV라는 영화관이 붙어, 앞으로 붙게 되면은, 많은 분들한테, 방문할 수 있는 중요한 입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CGV 타워가 지금 분양받으신 분들 좋은 게, 지금 이 전면부 코너 자이드 갖다가 분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아니면은 이제 노출이 되는 뭐 이렇게 노출되는 이제 도요변 상가들 갖다가 전부 다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수익률도 뭐 한 8%대 이상 다 나오기 때문에 뭐 계약 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안정적이고, 뭐 향후 이제 15년 해가지고 이제 연장 계약 들어가면 30년 가까이, 네. 이제 상가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도 되게 희소 가치 있는 투자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서 일단 좋은 자리를 잡으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는 걸 저희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